김흥수 총장님, 네. 우리 좀 짧게 응답, 질의응답 해봅시다. 2022년 9월 새민련 사무총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새민련이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고발했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영 홈쇼핑 사회이사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022년 김대남이 강남구청장 후보 나왔을 때 대변인 맡으신 적 있습니까? 그때 맡았습니까? 안 맡았습니까? 맡은 적이 있습니다. 네. 2022년 교육감 선거 때 김대남 씨가 총괄선대본부장 증인이 대변인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이 가깝게 느껴지네요. 객관적으로 보기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 내셨죠? 방심위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내 딸도 같이 똑같은 민원 낸 사실이 있죠? 저희 가족이 함께 공동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봉지욱 기자님, 나와 주십시오. 이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김흥수 총장 역시 아내 딸 등 네 명이 같이 민원을 냈습니다. 이거 혹시 취재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9월 4일 방송 민원도 이제 김흥수 사무총장 일가족이 먼저 냈고요. 9월 23일쯤 통신 민원, 저희 뉴스타파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낸 처벌 그 통신 민원도 김흥수 사무총장의 일가족이 가장 먼저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신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유일임 위원장이 만들었는데 현판식이 걸리기 전전날에 어떻게 알고 예, 민원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유일임 위원장과 김흥수 새민련 사무총장은 KBS 입사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김흥수 총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아, 그 마이크를 좀 주실래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네. 이 자리에서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 다시 네네. 고지 드립니다. 네. 예. 민원 내기 전에 네. 류일임 위원장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제가 지칭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남 씨입니다. 연락하거나 그 전에 만난 적 있습니까? 아, 정확히 답변하세요. 네, 저는 그 지금 언제를 지금 내라고 하신 건 무슨 뜻입니까? 시기를 여쭤보고 있던 겁니다. 정확히 언제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 내기 전에 네? 방심위에 네네. 민원 낸 후 혹은 전, 그 전후에서 류희림 위원장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구체적으로 김대남 등과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네, 안 만나셨어요? 네, 이게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지금 봉지욱 기자님, 김흥수 씨가 답변하는 거 들으셨죠? 네. 그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뉴스타파 뭐 한겨레 비롯한 저희 언론자가 공동 취재단이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그 MBC 등 비판 언론 단체를 고발 사주한 사실에 이제 김흥수 새민련 사무총장이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방심위 유일임 위원장을 비롯한 뭐 청부 민원 사건에도 김흥수 새민련 사무총장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등 이 두 사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본인은 지금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레 뉴스타파에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흥수 총장이 공영 홈쇼핑 사회이사가 됐어요. 네. 이 정부 들어서 이게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적극 옹호하거나 예를 들면 가정주부 운운한 분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무슨 시집 출판 기념회 같은 행사에 초대하거나 이런 분들이 꼭 보상을 받아요. 이 김대남 씨의 경우도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관련하여 고발한 데 대한 대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그 41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그 41개 음성 파일을 갖고 있고 저희도 이제 진작에 제공받아서 제가 또 쭉 내용을 봤는데요. 대통령실 소속 그 비서관 직무 대리가 총선에까지 나간 분이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여야 돼.
이원모 전 비서관 때 전략공천되는 바람에 내가 후보에 밀려났지만 여사한테 잘 보여야 돼. 나 여사한테 찍히면 어떡하냐. 공기업도 못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실제로 그 얘기를 하고 공기업 관련 취업 얘기를 계속하다가 실제로 작년 지난 8월 3일에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갔잖아요. 그때도 그 전에도 이미 계속 여사님 타령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대통령실의 민낯을 보여준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권익위 총괄과장 나와주실래요? 권익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2008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합쳐져서 권익위원회로 출범했습니다. 그렇죠. 그 국가청렴위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부패방지위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부패방지위원회가 청렴위원회가 되고 이런 긴 역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전 국민의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열기로 생긴 기관입니다. 그래서 DJ가 어렵게 해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방송위원회, 이것도 DJ이기 때문에 방송정책을 무소속 중립기관으로 이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가 그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발전해서 발전되고 확대돼서 권익위원회로 통합된 것이죠.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모든 기관이 권력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준과 잣대를 흐트러뜨려도 권익위만은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그 기관에서 몸소 실천한 분이 계셨잖아요. 디올백 사건의 잘못된 처리에 저항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 희생이 그냥 있었던 거라고 안 봅니다. 권익위를 지키려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게 무지 많은데 오늘 딱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 가서 보고하세요. 제가 국감 때 심화질의 하겠습니다. 하나는 류희림 위원장 사건의 경우 7개월간 판단을 지연하셨죠. 판단을 지연, 뭐 고의로 지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고의로 지연하셨죠.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냥 그 공익제보 확인하고 그 이전 그 과장이 주장했던 대로 빨리 그 책임감면 처리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질질 끌었잖아요. 남영진 KBS 이사장 등의 사건은 며칠 만에 결론 냈습니까? 며칠 만에 결론 내셨어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그거 누군가 기록하시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9월 14일 장경식 단장이 유일임 위원장에게 관련 청부 민원 관련 동생이 민원을 넣은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본인은 부인합니다. 이거 수사하면 밝혀지겠죠. 언젠가 수사는 꼭 됩니다. 장경식 단장 조사했습니까? 저희 이해충 아니 그냥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권익위가?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원의 의결로 처리한 건 맞습니다. 아니요. 장경식 단장 조사했냐고요? 그 조사라는 게 뭐 어떤 범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고 내용을 저희 법에 따라서 아니요. 장경식 단장 조사했냐고요? 뭐 그거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 좀 답답해. 1분 더 주세요.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장경식 단장 권익위 조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받았습니까? 서면 아니면 직접 대면 조사? 그 대면도 있었고요. 이렇게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9월 27일 이거 나중에 심화로 질문할 거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깜짝 질문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9월 27일 방심위 내부에 류희림 위원장은 왜 이해충돌 관련하여
그 조치 취하지 않냐는 글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속실장 개입 여부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개별 신고 사건의 조사 대상이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 그러시지 말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해 못 하겠는데요? 이게 양해할 일입니까? 예. 제가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쟁점, 아주 사전에 질의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원장 국감 출석하셨을 때 답변을 다 준비해 주세요. 예. 그래서 무슨 깜짝 질문해서 당황하게 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내용에 대해서 심도 깊게 토론하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분을 확인하니 추가 질의